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산천제 플러스 400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399회도 이 정관사, 부정관사에 대한 전체적인 거, 관사에 대한 것을 다룬 거고 이번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관계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어,를 붙이냐, 덜을 붙이냐, 어, 잘 아셔야 돼요. 그러고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1-3으로 끝납니다. 한 문제만 다릅니다. 별표 두 개를 내줬어요. 대구, 대학교 묻는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피곤하죠? 틀린 거 고르기는 쉬운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아, 되게 짜증나는 거예요. 자, 어, 뭐. 머리 무척 아프죠? 어. 자, 보면은, 자, 이거, 지우고 가볼까요? 좀 내려가볼까요? 음, 자, 문법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자, 읽어볼까요? grass, 유리죠. 유리는 불가산명사예요. 요게 관계절이죠. has been tampered. 어찌 어찌 됐던 유리예요. 근데, 예, 불가산명사니까, 어는 못 붙이는 거고요. 덜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강화된 유리죠. 무두질을 해갖고 템퍼, 강화된 유리는, m a y 아마도, up to 최대 5배만큼 보통 유리보다, 강화, 튼튼하다, 단단하다, 이런 거죠. 자, 이게 이걸 꾸몄는데, 이것은 성질을 부여하는 분류사지, 대상을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두질된 유리. 이거는 분류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대장을 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거예요, 사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에, Today's job seekers, 늘 날에 구직자들은 보통 confront, be confronted with, be faced with, 똑같아요. 대칭형 동사라 그러죠. 에, 대칭면하고 있다. 서치 캐치. 벌써 틀렸어요. 이 캐션은 셀수 있는 명사잖아요. 그러면 서치 어 o 션이 되든지, 서치 캐션즈가 되든지 해야죠.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Are you good at computer?는 또셀수 있는 명사죠. Computers. 어, S라도 붙어져야죠. 어가 붙든지. 어, 또는 Can't you set up a database?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냐? 구성했냐? 이런 거죠. 그리고 and so on은 안 돼요. 기타 등등이잖아요. 그러면 and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and so on. and so forth. 그런 식으로 앞으로. and the l i g h t 뭐 그런 식으로 같은 거 이런 거예요. 따라서 and so on이 있어야 돼. 이것도 틀렸어요. 이게 컴퓨터도 틀렸고, 뭐캐셔도 틀렸고. 이거 쉽게 할 수가 있죠. 자, 마틴 루터 킹. 에, 킹은 어서 아든 f i 피스 아주 열렬한 평화주의자였고, 어, participate는 아, 아 여기서 동사가 아니고 participant죠. 평화운동에 있어서의 에, 근데 이제 평화운동이라 그러면 요거도 피스무브먼트인데 음~ 좀 그래요 이 운동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평화운동에 있어서 예, 참가한 사람들은 무슨 평화운동인지는 알겠죠 관사 더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를 빅 리가드는 안 쓰는 표현이에요 누구를 아주 존중하다 그러면 하이리가드 빅을 쓰는 게 하이를 쓰는 거예요 이거 안 쓰고 아무튼 요건 뭐~ 요거도 틀리고 요거도 틀렸죠. Although some critics look upon Jeffrey Chaucer, Jeffrey Chaucer를 look upon ASB죠. Look upon 어, as. An over S. An over-as, 과대하게 평가된 작가로 여기지만, o t h e r 는 단독으로 못 쓰여요. o t h e r 는 명사로 쓰이지 못해요. 왜냐면, 하 음, 이게, 예, 다른 사람, s o m e 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다른 사람이면, a 더스 s라도 붙어져서할수 있는 명사니까. 또 명사가 되려면 앞에 s가 붙는지 아니면 어어 어, 어, 어에 해당하는 언이 붙어야 되죠. 따라서 언아더가 되든지 아더스가 돼야 돼. 여기선 some 아더스가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truly gifted poet 이 정말로 재능 있는 시인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틀린 거죠. 어, 요건 조금 어려운 거죠. 어, 하다 못해요. 아더가, 아더 명사가 아니고, 아더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언이 붙은 게 쓰이든지, s가 붙은 게써져야 돼요. 자, 관계절의 성질, 속성 표시는 무관사되는 거죠. 요거 중요한 거예요. 음, 여러분이 이런 거, 무척 당하기 쉬운데. 자, 여기서 that has been t a m e 대상을 안정하는 게 아니고, 아, 강화된 유리니까, 성질을, 속성을 표시하는 분류사니까, 정관사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가 불가사명사니까 어느 쓰지를 못하고 부정관사 못 쓰고 당연히 불가사명사로 관사 없이 쓰면 돼요. 자 그다음에 컴퓨터는 셀수 있는 명어에 컴퓨터 스 s 치 c h q u e 이셀수 있는 such q u e s t i o 가 돼야죠. And so on, and so on, 기타 등등은 and so on, and so forth, and, the, and the like 이런 걸 쓰는 거죠. 자, peace m o 그 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다아는 상황이니까, 더 피스먼트. 예, 무브먼트는 일단 가산명사니까, 언하, S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평화운동이 연관된 평화운동이 누구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정관사를 쓰는 게 맞아요. 빅리가들를 쓰지 않고, 하이 리가들를 쓰는 거예요. 음. 자, 아더는 앞에 some critics가 쓰니까, 아더, 아더, critics를 대신하여, 아더스가 쓰여야 되는 거예요. 언하더나 아더스는 언이 붙거나 S가 붙었죠. 아 d e r 는 명사로 쓰인다면 단독으로 명사는 안 돼요. 에, 다른 한 명이면 역시 디 e a e r 는 되는 거죠. 더가 붙었을 경우 항상 문제가 없으니까요. 한 명이라면 디 e a e r 고 여러 명이면 아 e 스 e r 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울 핵심 내용이, 음, 대상 한정의 정관사와 속성 표시의 부정관사나 무관사. 예, 부정관사는 셀수 있는 명사에 쓰고, 무관사는, 어, 불가사 명사일 때 쓰이는 거예요. 요거는 분류사라고 그리고 여기에는 대상 한정이라고 그래요. There was a teacher who was absolute authority for me. 나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셨던 한 선생님이 계셨어. He kept his classes. 그는 수업을 조용히 그리고 재미있게 해서 during homework 수업 시간 내내 그런 거죠. 저도 이런 선생님이 한분 계셨어요. 조금 폭력적이긴 했지만 에, 초반기에 학생들 확 휘어잡아갖고 그냥 막대기로 머리를 뜯어서 때리면서 초반에만 어, 뭐 무섭게 했고 수업 분위기를 확 잡은 이후에는 그렇게 뭐 무섭게 굴지도 않으셨어요. 뭐 저야 수학을 특히 잘해갖고 선생님한테 혼날 리도 없었지만 제가 지금 영어를 가르치지만 수학을 참 잘했어요. 음, 수학을 잘했는데 뭐 저보다 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제 나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뭐 법원장을 하시는 제 친구가 있는데 아, 그 친구가 아주 수, 공부를 잘하던 친구인데 서울대 법대를 가가지고 뭐 이제 뭐 판사가 되시죠 판사가 되셨죠. 근데 수학은 제가 제가 더 잘했어요. 1학년 때제 바로 옆에 앉았었는데 그래도 는 공부는 걔가 더 잘했어요. 걔가 1등 저는 2등했어요. <laughs> 아무튼 그 옛날 얘기입니다. 뭐 이름을 댈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서는 화자에게는 특정한 염두에 두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나 청자는 모르잖아요. 이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c 스페시픽한 대상이니까 부정관사를 쓰는 거예요. 둘다스페시픽해요 정관사를, 정관사를 쓰는 거예요. She is the teacher we talked about. It. 우리가 어제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얘기했던 선생님이니까 나도 알고 화자도 알고 청자도 아는 거죠. 화청자에게 모두 스페시픽한 사람이니까 정관사 써서 대상을 한정하는 거예요. She is the teacher who taught me how to treat other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나에게 가르쳐준 바로 그서 그런 그 선생님이야. 이런 거죠. 가르쳐 준 선생님이야. 역시 이거는 덜을 쓰는 게 아니고 나에게 가르쳐 준그 선생님이 아니고 그 여자가 나에게 그걸 가르쳤줬던 그런 선생님이야. 나에게 가르쳐 준 그런 선생님이야. 우리말로는 그런이지만 이건 분류사예요. 이화자에는 스페식 하지만청자에게는넌 스페식한 거니까 부정관사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대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선생님이야. 우리말로는 그런, 어를 그런이라고는 하지만 분류사인 거예요. 에, tomato is a vegetable that develops u n d e r ground as a stem. 줄기로 땅 아래에서 자라는 야채다. 이건 종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어 vegetable이죠. 당연히. 더 h e vegetable이 아니죠. A 어, thermometer. 어, 온도계는 도구다. Measures temperature. 기온을 재는 도구이다. 이것도 속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분류사로 쓰이는 거죠. 어, uh, vegetable, u n i n s t a l 분류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관계절이 붙었다고 맨날 덜을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건또 달라요. until the late 1820s. 1820년대 말까지는 all the grass that was made. 만들어진 모든 유리. 만들어진 게 무슨 속성을 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모든 유리. 대상을 한제예요. 그거는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거죠. This is grass that has been formed by being pressed. 눌러서, uh, mold, u uh, mold, uh, 그 눌러 갖고 핫 몰튼 폼 뜨거운 형태 있을 때이 형태를 만들어 낸 만들어진 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에, 유리다. 이 this is g r a s s 나올 때는 우리말로 이 유리는 유리다 이렇게 하는 거요이 유리는 이것은 그래도 되지만 우리식으로는 이것은 유리다 그러지 않고 이 유리는 유리다 그러는 게 우리의 우리말의 보통이에요. 반복을 하더라도 불가산 명사인 유류도 관계절의 대상을 한정하는게 아니고, 성질 속성을 표시하는 불리사로 쓰이면 관사 쓰지 않는 거예요. 불가산이니까 부정관사도 안 쓰이는 거죠. 그에 비해서, all the picture that is c o l o e d 수집된, 아니, 수집된 게 무슨 속성을 나타내는 게아니고 수집되어 있던 모든, 가구든, 뭐, 이럴 때 우리는, furniture는 얘네들이 셀수 없는 명사기 이 때문에, 아 복수를 안 하지만 우리 개념으로는 가구들 그래도 돼요. 수집된 모든 가구는 그래도 되고 모든 가구들은 푸어노쇼 전시가 되었다 드올라 피블투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요거는 예, 수집된 게 무슨 성질을 부여하는 게 아니니까 대상을 한정하는 거예요. Make sure you buy furniture that is c o l l e c t size and w i d t h 어, 당신 개의 어, 정확한 사이즈와 크기에 맞는 가구, 뭐개집 같은 거죠. 그런 개집 같은 거를 확실하게 사라. 이런거죠. Make sure you will buy. 근데 will 잘 안쓰고 그냥 현정으로 대신하죠. 확실하게 사도록 해라. 이런거죠. 이런거는 이제 음 맞는거. 요런거는 요런 속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사를 안쓰고 있어요. Astronomy is a scientific study of the stars and planets and other objects, objects in the universe. 요 등등의 과학적인 연구다. 천문학은 예, 과학 학문이다.죠. 이게 분류사인데, 요게 도 자체로 유일한 거죠. 어, 천문학에 또, 하부 쪽을 얘기한다면, 어, 사이 i e n t i f i c 가쓸 수도 있지만, 천문학은 이거 하는 거, 별들, 행성, 이것도 전체로 하는, 어, 그런 과학, 학문이다. 유일하게, 유일한 경우이면, 정관사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 탭스에서 나는 오 문제인데, that's a nice camera, y o u got there.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도, a nice c a m 를 요게 꾸미는 게 아니고, you've got there가, t h a t 꾸미는 거예요. 니, 자기가 거기 있대요. 거기 가지고 있는 그 카메라, 거 nice camera, 정말 멋진 카메라다 이런 거예요. 이게 that를 꾸민 건데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that가 선행사고 관계사는 생략되고 you've got 거죠. 음, that which you've got 다쓴 다음에 is a nice c a m e r a 라가 너무 길이가, 어, 관계절이 길이가 기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Uh, thanks. 고마워. I l i k 나그 마음에 들어 해. It takes a r really e 정말 멋진 사진이 나와. 근데 was it a present? The present. 요거, 어느 거 틀린 거. The present 써놓고 요거 틀린 걸로 고르는 문제예요 What did you buy y o u r e l f 직접 산 거야? 그거, 에, 선물이야? 아니면 직접 산 거야? 근데 이거는 선물이라는 게 속성을 이기게 하는 거지. 그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거 선물이야? 아니면 산 거야? 분류를 하는 거죠. 따라서 어를 써야지. 덜을 쓰면 틀리는 거예요. 아주 뻔한 문제인데, 탭스에서 나오면 무척 학생들이 고민을 합니다. 제가 왕년에, 어, 대치동에서 탭스를, 어, 뭐, 일탈을 했었죠. 왕년에 대치동에서. 뭐, 이런 거 설명을, 어, 보통 잘안 나와요. 이, 뭐, 논리적인 설명이 안 나와서. I paid for myself. 주고 샀어. 그거 비싼 거야. 이런 거죠. 속성을 표시하는 분류를 쌓아쓰은 거니까, 정관사 쓰면 안 되고, 어, 야 되는 거예요. 어. 이거 탭스 문제인데, AB, AB, 이게 네 개가 에, 주어지는 문장인데, 이런 거잘 틀려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呃, Rebecca Latimer, a political commentator, 정치평론가, was of several, 몇 권의 책의 저자인데, was first woman to become a United States Senator인데, United States가 여기 있다고 해서, 어,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밑에 나오네요. A Senator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미 연방의 미국이죠. 미국의 한 상원의원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조합법을 하게 되면 오브를 지우고요, 더더 지우고요. 요 유나이트 스테이트만 앞으로 나가는 거, 요 앞으로 나가는 거, 요렇게 회전시켜서 넣어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를 워드 포메이션 조합법이라고 하는데 이 조합법에 관해서는 뭐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는 하지만 3권 부분에 거의 끝 부분에 가서 이 조합법에 대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5,000개 가깝다고 해서 5,000개는 아니고 지금은 3,000개가 넘지만 거까지는 가야 모든 거를 제대로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이 문법이 쉬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옮겨간 거고 분류산 거예요. 어가 맞대는 거죠. 에, 미국. 최초의 상원 의원이 된 여자다 이런 거죠. 여성이다 이런 거죠. 여기서 더를 쓰면 안 되고 어를 써야 되는 거죠. 상원 의원은 센터가 많잖아요. 미 상원 의원 중한 명인 거죠. 분류사가 된 거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다음에 또 내려가 보지요. 또 내려가 보면 아, 더 맥클라우드. 음. 아, 맥클라우드는 c 클 리우드 같은데. 어. 맥클, 라우드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발음을 잘 못해서. 베튼, 아, 아, 메리, 맥리어드. 맥클리어드. 맥클리어드가 맞겠네요. 맥클리어드. 맥클리어드, 베튼. 아, 좀 고쳐야 되겠네요. 베튼. 맥, 맥클, 맥클. 이게 좀 이상하네요. 아무리 이름이지만, 이렇게 고생이 안 되면. 베틴 이것도 발음도 그냥 베틴. 베틴. 그냥 쓰고 싶은데, 베튼, 트윈. 아무튼 그래요. 1985년과 1924년 사이에, 음, 굉장히 길죠? 어. 아, 1985년에 가르치기 시작해서, 1924년에는, 베튼 어, 쿵먼 칼리지 플로리다에 있는 어 총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총장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직책일 때는 원래 덜을 써요. 유일 직책일 때는, 원래는 덜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예, 이 정관사가 분류사일 때, 정관사는 흔히 생략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총장이 되었다 그런 거죠. 프라이드던트, 어. 앞쪽에 앉는 사람이에요. 총장님, 대통령님. 다 앞쪽에 앉아요. 시데레, -E, 앞쪽에 앉다 이 뜻이죠. 어. 다음에 1 9 1 3 1 9 1 6년저널리시이다 강연자인 아더비 월드스 바넷은 서봉직했다프로페셔널 보호관찰관, 시카고시 법정의 보호관찰관으로쓰죠 보호관찰관에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있으니까 어를 쓰는 거죠. 어, 이해되시겠죠? 어, 안 보이니까 또내려가죠 SD에도 특정 대상을 한정하는 게아닌게부정관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델라 프렌티스 음, 휴즈는 봉직했다 매니저 오브 더 클리브랜드,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 15년 동안 감독이에요. 오케스트라 감독은 한 명이니까 더 매니저인데 더는 생략할 수 있는 거죠. 프레젠트 오브 더 하워드 음. 하워드, 주니어, 하워드 대학의 총장으로서 제임스 메디슨 나빗 주니어는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인더 어퍼레이션 오버 학교 운영에, 학교 운영에 더 참가할 것을 권유했다는 거죠. S가 나와도 마찬가지예 유일한 직책일 경우에는 더를 써도 되지만 흔히 생략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한 문제만 딱 했지만 여러분이 단계사가 나왔다고 해서 꼭 어를 쓰는 거 아니고 꼭 더를 쓰는 거 아니라는 거 한정하면 더고요. 한정하는 게 아니면 어거나 무관상 거예요. 가산이면 어고 불가산이면 무관상 거예요. 이거를 잘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